네, 투데이 마감쇼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2060선의 움직임이고요. 코스닥도 좋지는 않아요. 619선. 지금 오늘 그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가장 좀 많이 부담스러운 게 HLB입니다. 12% 이상의 급락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몇몇 개별과 한 개 종목이 상당히 좀 지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 젠백스는 22%까지 오르고 있고, HLB가 또 급락을 하고 있고,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예, 그러면서 지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상당히 좀 부담스럽죠. 자, 시장 분석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인사드리도록 하죠. 서상윤 팀장과 최재원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예,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시장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연구원님? 네, 우선 오늘 한국 증시는 이제 간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으로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간밤 그 미국 정부 관계자가 1단계 무역 합의가 15일 추가 관세 부과 이전에 타결이 될 것이다 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고, 또한 트럼프 대통령 역시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으며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지 곧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좀 긍정적인 발언을 하면서 시장의 무역 분쟁과 관련한 우려를 완화시킨 점이 호재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그간 좀 매물을 지속적으로 내놓았던 외국인의 순 매수를 보였던 점 역시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이 좀 여전히 유동적인 측면에 남아 있다라는 판단이 시장에 좀 많이 제기가 되었고, 특히 이제 장 초반을 좀 넘어서서 외국인의 대량 선물 매도세가 나타나자 좀 투자 심리가 좀 급격히 위축이 되면서 하락 전환하면서 하락폭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이제 장 중반 이후에 외국인이 현물 역시 이제 매도 우위로 전환한 점이 이제 지수의 하락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네. 반면 이제 아시아 증시는 우리나라를 좀 제외하고는 대체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전일 이제 그 무역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에 힘입어서 상승 출발을 했고, 특히 일본은 이제 아베 그 부양 정책이 상승 압력을 더하는 데 힘이 되었고, 반면 이제 중국은 무역 협상에 대한 언급으로 상승을 출발했으나 관세법과 관련한 안건이 올해 안에 발표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전해지면서 그 상승폭이 제한되었습니다. 결국 양국 간의 무역 협상을 둘러싼 이제 불확실성에 따라서 시장 참여자들이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그에 따라 선물 움직임에 따라서 좀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물 쪽에 거래가 없다는 얘기일까요? 그래요. 지금 오늘 가장 이 눈에 띄는 것은 선물 쪽에서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들이 거의 뭐 4,800개, 5,000개약 가까운 매도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 제일 눈에 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시장 조금 더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팀장님, 지금 각자 도생인가요? 각자 증시 내에, 각각의 증시 내에서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지, 사실 오늘 조금 더 마음이 안 좋은 게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좀 상승인데 상대적으로 우리는 좀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더 오늘은 더 많이 아쉬움이 남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자체적으로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그러게요.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건 외국인의 향방인데요. 네. 왜 그러냐면 주식시장이 주변 여건들이 상당히 좋고 긍정적이라면, 네, 뭐 외국인의 매물 자체도 잠깐 빠지다가 매수주체들이 반발 매수자가 유입되면서 상승을 좀 이끌잖아요. 네. 오늘 같은 경우만 보면 중국 증시가 지금 현재 1% 올라가요. 그죠? 중국 증시가 1% 올라가는데 테마주들로 보면 애플 관련주들, 그 다음에 하웨이 관련주들이 4%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고요. 그 말은 뭐냐면 중국 증시 자체 내에서는 기본적으로 무역협상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예,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빠졌던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당연히 올라야죠. 그래서 아침에 올랐었어요. 네. 근데 갑자기 외국인의 매물, 특히 선물 쪽에 대량 매도가 처음에는 한 800개약 정도 매수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때만 해도 주식시장 괜찮았죠. 근데 뭐 특별한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인민은행이 원래 그 여기에 의한 환율이 그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절상 가능성이 좀 높았었는데
절하를 발표를 했죠. 근데 그 소식이 나오고 나서부터 갑자기 외국인의 네. 매물이 나왔어요. 근데 네. 문제는 그렇다면 중국 증시는 빠져야 되는데, 그죠? 근데 중국 증시는 올라가야죠. 예. 근데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그 미중 간의 무역 분쟁과 관련돼서 피해를 보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심천 종합이 1.3%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네, 네. 심천이 강해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같이 동반해서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좀 외국인이 많이 매물을 내놨던 반도체 업종들 같은 경우는 강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뭐 매도를 안고 있고요. 네. 내수하고 있죠. 예, 예, 예. 확인. 그럼 오늘은 뭐들을 팔고 있냐? 현대차 같은 이제 운송. 그다음에 화학 정유 이쪽을 좀 팔고 있고요. 그러니까 IT 빼놓고 다 판다는 얘기 말씀이시죠? 다만 이제 문제는 그 최근 들어서 뭐 하루에 2천억, 3천억씩 매도를 하던 게 뭐 좀 많이 줄었다는 점. 예, 예. 이거 하나 가지고 그냥 만족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시장 자체가 왜 이러냐면 어제 트럼프 발언, 오늘 또 트럼프 발언 각각 달라요. 근데 이거 트럼프는 다르게 얘기한 건 없었어요. 시장에서 해석하기 나름대로 이제 움직였었던 거고. 그러니까 주목할 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12월 15일 날 추가 관세 여부가 가장 관건인데 네. 그 부분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이제 그 전까지, 그리고 또 그 전에 또 우리나라 선물옵션 만기일이 네, 있잖아요. 네. 보통 12월 달 만기일에는 배당 차익 거래 유입이 되기 때문에 수급상 상당히 극력적이거든요. 그렇죠. 항상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현재 외국인의 매물 자체가 여러 가지 이제 뭐 나오고는 있지만 그 흐름 자체가 점차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물론 이제 그 반도체 업종들에 대한 우려가 좀 높아지고는 있지만 그 흐름이 조금만 온건하게 좀 진행이 된다라면, 그 다음에 어제 미국 증시에서도 마이크로칩 테크가 가이던스 상향 조정하면서 뭐 상당히 좀 좋게 끝났거든요. 그런 것들 감안해서 대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흐름이 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무역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아져 있는 가운데 저가 매수가 실종돼 있는 상황이었고, 그 수급적인 불균형에 의한 웹더독 현상까지 나오면서 시장이 좀 부담을 주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일부 종목들 위주로 매물이 좀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트럼프가 또 어저께 그 무역 분쟁과 관련돼서 중국과 긍정적인 발언을 하면서 또 한마디 더 했어요. 나토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또 이상한 소리를 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니네들 그 돈 더 안 내면 무역 보복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실질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높진 않아요. 근데 극히 드물긴 하지만 그걸 또 배제할 수는 없죠. 그러면 이제 트럼프니까. 트럼프가 할 수 있는 게 얼마 전에 웰버스비 상무장관이 자동차 관세 부과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이제 미국 내에서도 허퍼 박자들 같은 경우는 이미 트럼프가 11월 14일 날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권한을 잃었다라고 그 허퍼 박자들은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 트럼프 마음이니까 네.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게 뭘까요? 현대차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됐다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지만 이 흐름 자체가 지속될 가능성 높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여전히 이제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게 어제 또 나왔었거든요. 뭐냐면 트럼프 사위 쿠스너. 이 양반이 이제 말 계속 싸먹고 있는 도중에도 협상을 지속하고 있었다라는 점이 어제 보도가 됐거든요. 이 물밑에서 조율을 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의 발언 자체는 시장에서 지금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1차 협상마저도 그러면 연기가 되고 추가 관세하고 내년으로 모든 무역 협상이 뒤로 연기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나라 교역량 자체가 줄어들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가장 큰 피해를 볼 수밖에 그렇죠. 없죠. 예. 그 흐름이 좀 이어질까 봐 걱정을 하고는 있지만 일단 트럼프의 발언 자체만 놓고 본다라면 그렇게 통상적으로 한 얘기인데 네. 이걸 가지고 시장이 이제 시장이 좀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증시 같은 경우는 바닥 찍고 반등 그때 1.2% 찍고 마이너스 0.5%까지 줄였잖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날 어제 또 한 0.5% 올라가고 이런 것들. 보통 우리 한국 증시도 그렇게 움직였어야 되는데 외국인의 선물. 어제도 그랬거든요. 어저께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뭐 별로 그렇게 빠질 요인도 아니었지만 미국 증시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선물 매매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결정이 돼가지고 움직이는. 그러니까 그만큼 투자 심리 자체가 위축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자꾸 이게 조금 기대를 우리가 특히나 뒤로 미루는 그런 성향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요. 일단 동시효과 상황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뭐 크게 지금 변동성이 나타나는 쪽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부진하게 끝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자 잠시 후에 또 마감 결과 살펴보도록 하고요. 내일장의 투자 전략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